서울시 폐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5월 첫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수로 측량 작업이 실시되겠는데요. 동해안은 죽변항, 오산항, 축산항, 포항항, 구룡포항, 감포항, 정자항 부근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밖에 서해안 암태도 부근과 남해안 거제도 남부에서도 작업이 실시되겠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수로 서지 등대표의 일종이 간행됐습니다. 간행물은 한국 연안의 개정 등대표이며 2019년 조석표는 추가 인쇄했습니다. 올해 4월 중에 출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강릉항 부근에 남항진 삼성 A호 등부표 외 10개의 등부표가 신설됐습니다. 등질은 황색의 단성광이며 광달거리는 7해리고 황망대경의 구조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전해드립니다. 해상사격훈련 일정을 안내해드리겠는데요. 동해안 저진항 부근에서 실시됩니다. 훈련일은 4월 30일과 5월 2일 이틀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서해안의 보름도 전방에서도 실시되는데요. 4월 30일 하루만 진행되며 밤 8시부터 9시까지 중심반경 2마일 이내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훈련구역을 참고하여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기장군 부근에서도 중심반경 2마일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5월 2일 밤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야간에 진행되는 훈련이니 시간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